네, 이번 주 샤이니 아이돌 수명은 바로 솔로 멤버분들 중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는 멤버입니다. 바로 민호님의 곡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곡 중에서 이 노래가 있더라고요. 이 노래 제가 말씀드렸던, 누누이 말씀드렸던 작년 겨울쯤 나온 민호님의 앨범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게 들었던 노래, 그 노래를 먼저 보기로 했고요. 바로 노아조 체이스라는 곡입니다. 무게감 있는 베이스라인 위에 더해진 피아노 루프, 아르페지오 신스 사운드가 감성적이면서도 세련된 무드를 자아내는 힙합 R&B 기반의 미디엄 템포 팝곡이고요. 가사에는 꿈속에서 멀어져가는 상대의 뒷모습을 쫓지만 결국 닿지 못한 채 깨어나는 고통스럽고 공허한 감정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호님 같은 경우 샤이니 그룹 안에서 랩도 담당을 하고 계신 분인데, 사실 이 노래는 보컬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이 노래가 민호님의 미니 1집입니다. 미니 1집의 타이틀곡이었고, 작곡가 라인업에는 임레인님 저희가 또 많이 말씀드렸을 겁니다. SM 쪽에서 굉장히 많은 곡을 작곡을 하고 계신, 뭐 EDM도 작곡하시고 뭐 R&B도 작곡하시고, 그리고 제미나이님이라는 분도 작곡 라인업에 참여를 하신 분인데, R&B 싱어송라이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곡이 좀 R&B 힙합 기반의 미디엄 템포 팝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민호님의 R&B스러운 색깔을 굉장히 좀 짙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이고, 뭐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기타로 치면은 줄을 하나씩 튕기는 다라다다다다다다 뭐 이런 식으로 튕기는 그런 주법입니다. 그런 식의 신스 사운드가 좀 도드라지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노래에는 뮤직비디오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는 것도 굉장히 좋기는 한데, 퍼포먼스 비디오가 있습니다. 퍼포먼스 비디오는 제가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민호님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째 숨을 고르네 깊게 자꾸만 반복해 빛나던 너와 나의 이름이 다 잊은 것처럼 왜 희미해져 끝을 모른단 듯이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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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여기서 난 멈춰 널 지우다가도 내게 남겨둔 희망 돌아서는 날마다 수많은 너와 내 기억이 눈을 뜨면 또 꿈 끝을 모른단 듯이 Running, running, run, run,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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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So please don't chase me 놓아줘 나를 소외면해와 왜내 반복된 꿈속 나만 여전히 이제 Keep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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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좁히지 못해 멀리 Ru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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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모두 뒤로 한 채 아득히 네, 민호님의 노아조 체이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되게 노래 자체가 서정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원래 민호님 하는 이미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돈 콜미 때도 너무 잘 봤었고, 뭐 주스라든지 이번 앨범 뭐 예로 들자면 하드도 그렇고, 굉장히 샤이니 멤버분들 중에서 강한 퍼포먼스, 좀 강한 상남자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춤을 추실 때도 춤을 굉장히 잘 추시잖아요. 퍼포먼스 하실 때도 되게 임팩트가 강한 본인 파트에서 좀 그런 모습들도 많이 선사를 해줘가지고, 저도 이 당시에 이 노래 나왔을 때 노래 나오고 그 주에 들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조금 이제 의외였던 거는, 아, 민호님 감성 이렇게 부드러운 감성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실 민호님은 이전에는 앨범을 한 장인가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싱글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미니 1집이기도 했었고, 이 앨범 자체가 민호님의 솔로곡 자체를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이는 없었죠. 그래서 뭔가 노래 제목도 체이스이기 때문에 뭐 도망가더라도 좀 강하게 이렇게 도망가는 이미지지 않을까. 뮤직비디오 자체도 그 썸네일 사진 보시면 아까 맨 처음 저희 화면에 나왔었잖아요. 상처가 나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다른 무드의 분위기였다. 그래서 안무 자체가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 퍼포먼스 비디오를 처음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그 인기가요나 이런 음방 무대는 봤었습니다. 근데 퍼포먼스 비디오 보니까 절제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좋은 것 같아요. 춤 자체를 워낙에 잘 추시는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부드럽고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잘 표현은 하시겠지만, 민호님 항상 춤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태민님은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겁니다. 태민님 뭐 크리미널도 봤었고 이데아도 봤었고 몇 곡 봤었죠. 되게 섹시하면서 표현력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을 거로 기억을 해요. 근데 민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샤이니 안에서의 퍼포먼스도 그렇고, 특히 이 무대를 봤을 때 퍼포먼스도 그렇고, 별명이 그런 별명도 있잖아요. 열정맨이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해서 춤을 추거나 노래를 할 때 되게 진중한 모습이 보여서 그게 저는 민호님이 좋아요. 그 음악에 대한 열정이죠. 춤에 대한 열정이 좀 이런 무대에도 잘 표현이 되지 않았나. 그게 어원 그대로
열정적인 퍼포먼스가 될 수도 있지만은 뭐 이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열정적이라기보다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퍼포먼스긴 하지만 음악에 몸을 맡기고 춤을 추는 프로 정신 중에 가장 중요한 또 하나기도 하죠. 그 점이 좀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민호님 솔로 곡을 통해서도 아 민호님이 이런 매력이 있구나라는 점을 정말 잘 느낄 수 있었고 이 보컬 부분에서 이 노래는 랩이 없죠. 그래서 보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에 프리코러스 부분에 하모닉스가 나옵니다. 조화로운 또 코러스 트랙이 나오는데 민호님 목소리도 들어가 있는데 아마 작곡가 분들의 보컬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곡가 분들 중에 한 분 같은 경우는 R&B 싱어송라이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작곡가 분들의 코러스 트랙도 더해짐에 있어서 보컬적으로 훨씬 더 풍부한 색깔을 나타내줄 수 있지 않았나. 제가 샤이니 하드 앨범 이번에 전체 앨범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었죠. 스윗 미저리였나요? 그 노래 제외하고는 모든 트랙이 다 작곡가 분들의 보컬 코러스 트랙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더 풍부한 보컬 코러스 색깔을 느낄 수 있는 또 샤이니 솔로분 민호님의 앨범의 트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이 손가락 안무 있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피아노 그 라인에 맞춰서 피아노가 빰빰빰빰빰빰빰빰 그게 아르페지오 같은 선율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신스도 어떻게 보면 신디사이저 악기니까 그 신디사이저로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사운드가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사운드가 되게 신비로우면서도 몽환적인 분위기도 자아내기도 하는데 저는 피아노 악기 신디사이저 악기를 사용을 할 때 저런 클린한 톤이 정말 좋기는 해요. 특히 R&B나 이런 재즈라든지 뭐 R&B나 이런 장르 같은 경우에는 저런 클린한 톤 되게 오리지널한 피아노 색깔이지 않습니까? 저 색깔 자체가 너무 청아하게 들려가지고 더 이 노래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있어서 배가시켜주는 그런 장치로 사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이펙터가 들어가긴 했는데 신비스러운 숲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느낌의 이펙터가 있어요. 그런 이펙터가 들어가긴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청아하고 되게 깨끗한 이런 이미지의 피아노의 질감이어가지고 저는 피아노 사운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샤이니 민호님의 이미지라든지 뭐 예능에서도 항상 열정맨이고 열정 보이시고 강하게 이렇게 본인의 의견도 어필하시는 분이잖아요. 되게 예능에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어요. 요새 민호님의 그런 모습을 재밌게 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본다면 노래 제목 자체가 노아조고 이게 노아조의 주체 자체가 제가 봤을 땐 상대방이 주체인 것 같습니다. 상대 그러니까 민호님은 계속 이렇게 잡으려고 가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좀 이제 계속 멀어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자체를 되게 이렇게 부드럽게 풀이를 해서 그런 거죠. 이 민호라는 가수의 이미지적으로 색다른 색깔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민호님 입장에서도 샤이니에서 기존에 보여줬던 그런 강한 모습보다는 좀 부드러운 모습으로 한번 좀 가는 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고 좀 해보고 싶은 색깔이지도 않았을까. 저는 되게 잘 들어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비주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세련되게 비공자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이 노래 아까 주석에도 있었다시피 노래 자체가 되게 세련됐다라는 말도 있었잖아요. 노래 자체도 굉장히 세련되죠. 역시나 좀 세련된 비주얼이 또 한몫을 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호님 같은 경우에는 솔로 앨범 개수 자체가 다른 멤버분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많은 민호님의 솔로곡도 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저도 들었었는데 간만에 또 이런 부드러운 R&B 특히 그게 민호님의 색깔이 들어간 부드러운 R&B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좀 무대 이 퍼포먼스 영상 진짜 되게 좋네요. 그래서 흑백으로 딱 색감 처리를 해가지고 되게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데 있어서도 한몫을 하지 않았나. 특히 저 그리고 귀공자 같은 비주얼은 흑백으로 했을 때 더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죠. 진한 눈썹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다 보니까 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멋있는 남성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호님 노아조를 통해서 이번 주는 샤이니 아이돌 순명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전에 또 말씀드린 대로 샤이니 일본곡 여러분들이 샤이니의 일본곡도 추천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일본곡을 한번 다음 주에는 살펴보는 시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